뭐 세탁 돌릴 때 뭐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고요. 아, 그럼 여기서만 안 내려갔어요? 네, 설거지 할 때 물이 잘 안 빠진다는 게 있었어요. 한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니? 이제 좀 들어가잖아. 이제야 좀 들어가지만 끈덕끈덕 이게 느껴지는 게 보이시나요? 다 기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물이 조금씩 빠지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완전 새 거 됐잖아요. 이 맛에 뜯는 거. 비록 과정이 조금 지저분할 수는 있으나, 하고 난 뒤에 이 깨끗함. 두 번 작업하니까 완전 틀리죠. 예. 제대로 보면서 이제 하니까. 여기 다 남아있고. 완전 만족하겠네. 예. 오셔서 작업. 저런 거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잘 쓰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근데 배관이 좀 길어요. 유독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고 돌렸는데도 불구하고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안 보면 뭐로 알죠? 이제야 물을 흘리면서 갈아낼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하죠. 어우, 엄청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데 오고 새로로 됐네. 물도 깨끗하네. 이거는 뭐 사모님이 뭐 잘못했다고 말하긴 그렇고 배관이 조금 일단은 길고. 안녕하세요. 기울기가 진짜 안 좋다. 야, 10년 동안 쓰신 게 영원 쓰네. 와, 이거 10년 쓸 수 있는 배관이 아닌데, 이거? 이거. 와, 잠시. 진짜 길다. 아... 여기가 꽃대신인가요? 아니죠. 하나 더 있어요? 한쪽 더 있죠. 아니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아 저도 4층에 살다가 네. 야, 한층만 더 올라가서 4층이야 해서 여기 이사 왔는데 네. 아 안 되겠더라. 끝에도 그러네. 요금 좀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수면 드러났잖아요. 야. 아, 얘도 끝이다. 얘도 아직 떨어진다. 좀 빠진다, 얘. 진짜 길다. 진짜. 아 오랜만에 빌더 진짜 긴 배관 만났네. 하긴 한 15m짜리도 봤으니까 바닥에서. 예, 네, 뭐 꼭대기 층인데 하나 늘렸어요. 근데 배관을 뺑 돌린 거야. 와 거기 한 네 개 업체가 왔는데 다 못 듣고 갔잖아요. 아 지금 사이는 뚫었어요? 네. 반나절 뚫었어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넘어졌까지. 와 기름이 이만큼 나서 한 바가지. 나중에 뚫고 난 뒤에 배관 보고서 어이없어가지고. 이게 따뜻한 물이다, 아니지? 잠깐만. 맑아집니다. 이러면서 배관 구조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다른 집들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가서. 나가서. 아... 보이시죠? 끝! 네.
3m다. 벌써 2m네. 한참 있다 올 거야. 내린 거. 이제 오잖아. 한번 더? 한번 더 그래야겠다.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신 거 없으세요?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물 하나 담아갖고 버려줘가지고 안 막힌다. 안 막힌다는 건 그렇고 덜 막힙니다 아무튼. 아, 그러니까 저기 뭐 왜 그러냐면 해보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뭐 고객님 쓰신 패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름진 거 많이 드시나 봐요 아무튼. 예. 근데 설거지 하면 보통 이렇게 하실 거 이거 거의 안 쓰세요, 그죠? 그죠, 안 쓰죠. 그냥 씻는단 말. 그런 날 이거 여기서 내려가셔라. 아이, 직접 와서 봤어야 되는데 이 말로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이건 진짜 봐야지. 아, 이랬구나 하지. 자, 물 내려볼게요. 이 부유물들이 내려가는 거 보세요. 묻은 건 물에 힘으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쫙 밀고 가야 돼요. 쫙 밀고 가야 돼요. 고객님 아까 바닥에 있던 부유물이 없어요. 저걸 이렇게 배관 전체를 덮쳐야 된다. 그리고 항상 호로 소리가 나야 돼요. 쭉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닥쳐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내려가 볼게요. 아직도 오잖아요, 얘.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 근데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일단 길다. 진짜. 일단 길어. 짧아야지. 그냥 끝났다고 봐야죠. 그럼 말기지, 말기.